캐나다로의 이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주권 취득 이후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캐나다 시민권 취득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실 것 같습니다. 영주권의 경우 캐나다의 의무 거주 기간과 더불어 경제 활동 등을 꾸준히 지속해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5년마다 갱신하는 과정 등이 불편하고 번거롭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시민권 취득을 고려해 보실 텐데요. 취득을 위해 필수 과정으로 거치게 되는 시민권 시험. 사실 준비하지 않고 보게 되는 경우 패스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현지인들도 문제를 쉽게 풀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총 20개의 문항 중에 15개를 맞추면 패스, 그렇지 않으면 재응시해야 하며 3번 이내로 합격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법률사항과 더불어 캐나다의 지리적, 역사적, 경제적 및 법적인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됩니다.